관장자가 있었다. 백운 학이라는 사람이다. 그는 젊었을 때 청도 운문사에서 일허 상자를 만나 관상학의 교과서라는 지인이 순상전선을 사사받았다. 일허 선상은 백운학을 보자마자 대뜸 너는 애꾸가 되어야 한다. 그래야 사람들을 정확히 볼 수 있다. 고 충고했다. 그 한마디에 백운학은 한쪽 눈을 담뱃불로 찢어 애꾸로 만들었다. 그 고난을 거쳐 관상가로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. 한양으로 올라온 백운학은 당시 대원군이 살던 운현방을 찾아가 마당에서 팽이를 치며 놀던 13세 소년 명복에게 큰 절을 올렸다. 상감마마 절 받으십시오.